영화계 핫 이슈와 화제작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독하게 파고드는 솔직 대담한 토크, 독한 녀석들, 오늘의 주제입니다. 촌치킨의 치킨, 맥도날드 햄버거, 피노의 피자. 이름만으로 그 맛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입니다. 007, 스타워즈, 어벤져스. 제목만 들어도 떠올려지는 짜릿한 흥분과 카타르시스. 우리 몸과 머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영화입니다. 우리가 돌아왔다. 오늘은 조선명탐정 두 번째 이야기, 사라진 노배딸이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성공할 수 있을지 독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줘라. 프랜차이즈란 말 좀 생소하실 텐데요. 프랜차이즈 영화란 도대체 뭘까요? 영화계에는 이봉님, 설명 좀 해주시죠.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똑같은 메뉴,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재료를 피자, 치킨, 통닭, 뭐 찜닭 이런 것들 찜닭 먹는 사람들은 뭔가 똑같은 맛을 기대를 하고 오는 거죠. 뭐 어딜 가나 다 그 맛이 나오니까 이제 또 그 맛이 나오겠거니 하고 정확히 그 맛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저는 007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007이야말로 배우는 바뀌어도 주인공 설정 똑같죠. 네, 본드걸까지 해서. 네, 본드걸까지.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 텍사스 정기 판인사, 그렇지. 맞아요, 소우. 맞아요. 그렇죠. 이런 영화야말로 진정한 프랜차이즈 영화죠.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영화들 생각해보면 공포영화, 아니면 형사영화, 그렇죠. 뭐 아니면 마카로니 웨스턴. 장르적 성격을 아주 강화시켜 나가는 네.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프랜차이즈 영화가 우리가 지금 몇 개 못 떠올리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거에 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장르적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기가 좀 힘든. 항상 한국은 드라마 중심. 그렇죠. 어쨌든 사랑을 해야 되고 막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니까 프랜차이즈 영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링도 있고 공포 영화. 탐정물을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영화 뭐 얼마나 성공했나요? 한국의 경우는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 프랜차이즈의 진짜 무덤인 것 같고. 우리 쭉 얘기한 거 다 할리우드 영화였는데. 네, 할리우드에서 보시면 5위 배트맨, 4위 007 제임스 본드, 3위 스타워즈, 2위 해리포터, 1위 마블 시네마틱인데요. 마블 시네마틱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그 마블 시네마틱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좀 치사한데? 원작이 치사하잖아, 다 마블 만화잖아요. 아 그럼 뭐 다음 만화, 네이버 만화 뭐 그 원작으로 하는 거 다 묶어버리지 왜? 에이, 그거랑은 좀 다르죠.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다 히어로물이고 지금 네. 보면 네. 어벤져스에서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어벤져스로 이렇게. 한국 만화가 협회에 얘기해야겠네요. 한번 다 같이 묶는 만화 하나 그리라고. 묶는 만화? 그래서 그걸 한번 프랜차이즈 갑시다.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대로 알아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제 조선명탐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편이 각시투구꽃의 비밀,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네, 그렇죠. 비밀, 그다음에 2편이 이제 사라진 노배딸. 저는 다 봤거든요. 네, 저도 다 봤어요. 저도. 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럴 일도. 네. 얼렐레. 근데 이 두 편을 다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과연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이거 될 것 같아요. 어설픈 드라마로 안 가고 장르의 공식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데다가 그 장르를 지탱시키는 버디 무비의 두 배우가. 너무 호흡이 좋아요. 재수가 없는 게 날인데? 예, 진짜. 아 진짜 잘난 척은 상코씨 양반을 때리면 이런 이씨. 버디무비 특징들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티격태격 티격태격 하지만 둘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 뭘 해결해낸다. 진짜 재밌었던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름이 보였는데도 영화의 프로듀서 김조광수라고 네. 딱 찍혀요 그 초반에 네.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 우리 제 취향은 이쪽이 아니라서. 근데 거기에서 참 김조광수 감독이 영리하다고 느낀 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제작하는 영화들을 코드를 조금씩 코드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키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디선가 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명탐정의 수많은 신무기들. 그리고 또 하나 1편, 2편 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은 일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 비밀 기지 같은. 비밀 기지 같은.
근데 요게 전형적인 인디아나존스에 보면 나쁜 놈들이 항상 거기 있잖아. 조선 명탐정 거리 계속 나오는데 1편, 2편. 네, 명탐정 걸. 명탐정 거리 나오는데 본드걸하고는 다르다. 아우, 다르죠. 본드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독하고 섹시한 건데. 근데 1편, 2편 다 이 명탐정 걸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삶에 어떤 숨겨진 그 스토리가 있고. 그런 애였어. 한번 바탕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다음 시리즈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연애를 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다음번에 여주인공은 누굴 시켜야 되나?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신혜 씨. 아, 박신혜 씨 좋죠. 문채원 씨 어때요, 문채원 씨? 아, 문채원 씨는 딱이다. 조금 아닌 것 같아. 아, 문채원 씨는 그 얼굴에서 나쁜 게 안 나와. 아니야. 박신혜는 그럼 나쁜 얼굴이야? 아, 나올 수 있어, 박신혜 씨는. 스케일이 미묘하게 작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큰 듯 작죠? 응. 뭔가 자, 되게 큰 것 같은데 해적과 비교하면 어떻죠? 해적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해적은 CG티는 분명히 나는데 어쨌든 커 보이게 만들려고 한 티가 나는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다 실내야. 다 실내고 뭔가 뻥 하고 터졌는데 이렇게 입구로만 먼지가 슉 나오고 끝나고. 강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는데요. 김석윤 감독이 오랫동안 드라마를 많이 해왔잖아요. 드라마라는 게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쭉 나열해놓고 이거를 적당한 타이밍에 잘라서 감질맛을 내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빵빵빵빵 터졌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스토리 따라가 급급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지막에는 좀 지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계속적으로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을 수습하고 또 터지고 수습하고 터지고 수습하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배신도 몇 번씩 일어나고. 그렇지. 지금까지는 메인 악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트맨을 보면 펭귄맨이라든지 조커라든지 정말 주인공만큼이나 매력 있는 악당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시리즈를 살리고 나가거든요. 진짜 3편에 그런 악당 하나만 나오면 네, 저는 그걸 이제 좀 기대가 돼요. 4편쯤에서도 아주 혈투를 하고 5편 중에 그 악당이 한번 죽어주면 아주 괜찮겠네요. 나는 조선의 명탐정. 또 한번 나설 차례인가? 네가 돌아왔다. 헐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의 공식을 영리하게 한코한 영화. 뛰어난 두 주인공 덕분에 살아났다. 조선 명탐정. 이미 캐릭터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100편도 더 찍을 수 있다. 야, 너무 후하다. 나중에 명탐정 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완벽한 악역으로 나갈 수 있겠다. 장난 아닌데?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 어떡해! 최고의 남자 조연 배우상을 거머쥔 끝까지 간대 조진웅 배우를 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화하는 게 저에게 참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영화를 지켜봐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